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양식이 생각이 나는 그런 계절인데요. 그래서 일본의 가성비 좋은 보양식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키야 운화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구독자 한 분의 요청이 있어서 스키야의 운화동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사실 후쿠오카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운화기동, 고급 운화기동도 많고 기본적으로 운화기동을 먹으려고 하면 꽤 비용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주머니 사정이 가볍거나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스키야의 운화동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네, 그래서 스키야 내부에 들어와서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신규 주문을 누르고 오스스메라고 되어 있죠. 추천 메뉴입니다. 추천 메뉴를 누르면 운화동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먹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장어덮밥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850엔이거든요 그리고 요걸로 세트로 저는 타마고 세트 같이 주문했습니다. 운화동이랑 타마고 세트 같이 주문해서요, 총 금액은 980엔입니다 네, 그래서 주문한 운화동 타마고 세트가 나왔고요. 먹기 전에 항상 그러하듯 잠깐 음식 모습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먹겠습니다. 이 장어덮밥이라는 게 일본에서 어떤 이미지의 음식인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즐겨 찾는 편이죠. 그런데 일본인들은요, 여름 보양식으로 장어를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운화동의 장어는요, 민물장어입니다. 실제로 일본어로요, 민물장어는 운하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다장어는 아나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키야의 메뉴 중에 하나인 운화동은 민물 장어로 사용된 장어 덮밥입니다. 지금 보양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잠깐 복날의 개념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 잠깐 간략하게나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복날이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존재를 하죠. 일본에는요, 아주 동일한 개념은 없습니다만은 아주 유사한 개념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도요노 우시노히라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이게 상세하게 설명하면 뭐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길어지니까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도요라는 기간은요, 계절이 바뀌기 직전에 18일 혹은 19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가리키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 직전에 18일 혹은 19일간의 기간을 도요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도요라는 기간은 계절이 바뀌기 직전의 시기인데요, 사람이 굉장히 지치기 쉽고 그리고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라고 일본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시노히가 뭔지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십이간지라는 게 존재하죠. 즉 본인이 태어난 해에 동물을 본인의 띠로 삼는 그런 풍습인데요. 이 십이간지를 옛날에는 날짜에도 적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시노희는요 말 그대로 소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토요라는 기간은요 18일 혹은 19일이 되고요, 그리고 우시노희는 12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요, 토요노 우시노희는 1년에 평균적으로 6번 혹은 7번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에 따라서는요 여름에 토요노 우시노희가 한 번만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쉽게 한 번에 이해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요 토요노 우시노희라고 얘기를 하면요 가을이 되기 직전에 여름에 도요노 우시노희에 해당한 날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날과 같은 비슷한 개념인 도요노 우시노희에 대한 간략한 정의,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요노 우시노희에는요 장어 등의 보양식을 챙겨 먹는 것이 일본의 풍습이죠. 그런데 그 정확한 유래는 사실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일본인들이 보는 거는요 7세기경입니다. 7세기경에 만들어진 일본의 고전 시가집 만요슈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적혀있냐면요, 여름이 끝나기 직전에는 건강을 잃기 쉬우니 장어를 먹으면 좋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론해서 꽤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아닐까라고 일본인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재로서 설득력 있는 유래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장어덮밥 소개해드리고 장어덮밥 먹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거는 너무나도 게으른 컨텐츠,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의 복날과 비슷한 개념인 일본의 그 도요노 우시노희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러한 보양식을 먹는 그런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위치가 어디가 좋은가, 그리고 맛은 어떠한가, 그리고 비용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겠죠. 당연히 그 중에서 비용을 뺄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요. 운하동 또는 운하기동이라 불리는 이 장어덮밥은 기본적으로 가격들이 꽤나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운하동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가장 올바른 선택지가 바로 이곳 스키야의 운하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요즘 많이 더워서요 지치기 쉬운 날씨인데요, 항상 건강 잃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